굿모닝 브레이스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로 시작한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Pray for your heart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믿으신 것 같이 우리도 faithful한 heart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Faithful Witness,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1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누구의 신실함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있나요? 그것은 성경 속 인물일 수도 있고 교회사의 영웅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위의 어떤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증명했는지 생각해 보아요. 이 증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충성됨 그리고 진실함의 모범을 따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Faithful Fighter, 신실한 주님의 전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로잡힌 죄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온전한 신실함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구절에 나오는 우리, 이 우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자녀 사이의 우정이 깊어져서 점점 더 함께 죄에 맞서고 함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세 번째로 Faithful Runner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레이스를 인내하며 달려갑시다.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정해놓으신 길은 지금 어떠한가요? 여러분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고 함께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동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각각의 상황에서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Faithful King, 신실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은 그분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에 감사드립시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왕을 경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함에는 한계가 없음을 감사드립시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인들의 반항과 배신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거나 위로를 추구하는 것이 더 쉬울 때에 왕이신 예수께 충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Faithful Witness,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두 번째로 Faithful Fighter, 신실한 주님의 전사가 되기를. 세 번째로 Faithful Runner,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Faithful King, 신실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오늘 매일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믿으신 것 같이 우리 인브레이스 성도님들도 Faithful한 Heart을 가질 수 있도록. 종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얼마나 신실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 앞에서,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매일의 삶에서 나의 죄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 되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께 입은 자비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당신의 신실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15분 동안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